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를 봤을 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탄력성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온다? 반응이 나온다라고 보시는 거겠죠. 반응. 그럼 이 반응의 크기가 뭐야? 이 반응의 크기가 탄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반응의 크기가 탄력성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지렀을 때도 이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간지름을 잘 타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들은 간지름을 되게 많이 타거든요. 간지름을 되게 많이 타서 누나들 골려 먹을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콜라 마시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간지르면 100% 그래서 요즘 이제 중학교 가고 난 다음부터는 잘 안 간지렀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를 가니까 누나들은 이제 고등학생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나들이 이제 저를 봐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간지르면 바로 저한테 뱉어요. 나올 때 바로 고개를 들죠. 푹 맞으니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간지러도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간진다는 게 자극을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반응이 뭐가 되는 거지? 그게 탄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뭘로 바꿔야 돼? 경제에서 우리가 보는 거니까 경제에서 자극을 주는 게 뭐냐면 가격을 변화시키는 거죠.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뭐가 변하는 거? 양이 변하는 그 비율을 봤을 때 자극 준 거보다 변하는 게 더 크면 그때는 탄력성이 뭐야? 크다가 되겠지. 그렇죠? 아니 왜 여름에 극장 가면 있지 않습니까? 공포영화 보는데 공포영화 잘 보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저만 잘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공포영화 되게 잘 보는 편이거든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보다가 무서워서 그냥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나왔어요. 진짜 공포영화를 뭘 봤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들어갔는데 극장에 나온 적 진짜 수요일 오전에 보러 갔어요. 수요일 오전에 조조 할인해서 딱 보러 갔는데 이거는 영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명작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돈 내고 싸게 보자 해서 딱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지. 저 혼자 아무데나 앉으면 되겠네. 가운데 딱 앉았는데 영화가 이제 막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와. 설마 나 혼자 보나 이 생각을 했는데 불 꺼지고 이제 영화 딱 시작될 때도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근데 보통 영화 시작되고 난 다음 한 10분쯤 지나면 사람들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10분 정도를 기다려보자. 15분 지나서 아무도 안 들어와요. 아무도 없으니까 영화에 집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영화에 집중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 영화에 집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 갔는데 영화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여기 나 혼자 있던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꼬리를 말고 이렇게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무서운 정도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극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나오는 반응이 뭐라고 보시면 돼요? 무서움에 대한 반응이 그게 여기서 나오는 탄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설명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얘들이 도대체 뭘 모르나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탄력성 계산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죠. 이 문제를 잘 틀리는 친구들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뭘 모르는지 그때서야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거지. 얘들이 뭘 모르는가를 알려고 하면 내가 걔들한테 뭐 해야 돼? 물어봐야 돼. 그래서 뭘 모르는지를 찾아낸 거야. 그걸 찾아냈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낼 테니까 잘 보십시오. 아셨죠? 이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도 탄력성을 계산하는 문제라서 어려워요. 이런 생각을 드시면 내 설명을 완전히 무시한 거야. 죽여볼 거라. 자. 잘 봐. 계산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다가 끼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